네, 계속 이어서 대손해에 관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손해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이란 거래처의 파산, 폐업,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채권, 즉 받아야 될 돈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대손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대손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거래처 파산, 폐업, 행방불명, 사망, 즉 사장이 죽거나 뭐 행방불명 되거나 그러면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자, 대손이 발생되면 회사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게 되겠죠. 그 손실 계정 과목 이름이 첫 번째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자, 이두 개의 계정 과목은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또 하나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용도를 설명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받아야 될 돈이 매출 채권일 경우,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요.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을 말합니다. 이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은 상품을 판매하고 받아야 될 돈이죠. 이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손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와 관련돼 있는 손실, 비용은 판매하고 관련된 채권이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채권,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 나머지 채권을 이제 기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미수금, 대여금 뭐 이런 것들이죠. 나머지. 그러한 기타 채권은 상품 판매하고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채권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있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 판매하고 관계되는 것은 영업 활동이고요. 그러지 않는 활동은 영업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서 두개 중에 대손상각비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손이 계속 발생된다면, 거래처가 사정이 나빠져서 계속 대손이 발생된다면, 우리 회사도 자금 사정이 상당히 나빠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도 같이 파산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계정이 두 번째, 대손충당금입니다. 이 대손충당금은 대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을 말합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 시에, 즉 기말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설정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말은 보고 기간 말 12월 31일을 말하고 매년 보고 기간 말이 되면 받아야 될 돈, 즉 채권에 대해서 100% 회수가 될것 같으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100%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이제 보충법입니다. 왜 보충법이 됐는지 이 공식을 외우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설정할 금액은요, 기말의 채권 잔액.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현재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1억이다 해보겠습니다. 그 이 1억에 대해서 곱하기 대손추정률 나와있죠? 1%를 못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은 예상을 한 그 퍼센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1억에서 1% 정도를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만큼을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서 받아야 될 돈에서 빼고요. 그만큼을 비용 처리해서 이익에서 차감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물건은 1억 원어치 팔았는데 1억 원어치 팔았다면 이제 매출이 1억 잡혀있을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될 돈도 1억이라고 잡혀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대손이 발생한다면 그대로 보고하면 돼요. 그러면 이해 관계자인 우리 회사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보고서도 전혀 이상이 없죠. 그런데 이 1억에 회사가 추정해 본 바 1% 정도를 만약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내년에 가봐야 하지 않은 건데 만약에 내년에 갔을 때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걸 내년에 못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것보다 올해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올해 당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에서 수익과 비용은요.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발생된 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서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하면 항상 발생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익 비용에서 항상 같이 따라가는 단어입니다. 즉 수익 비용이 발생이 됐으면 당기에 수익 비용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수익은 단기에 번 거고 비용은 그 수익을 벌기 위해서 쓴 거죠. 단기에 수익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은 이제 번 돈 쉽게 생각하시면 단기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쓴 돈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그 물건의 원가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은 수익, 원가는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50만 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익 이렇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빼가지고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대손이 만약에 내년에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올해 매출을 했으니까 그 대손이 발생된다는 건 못 받는 거잖아요. 올해 매출했으니까 올해 팔았으니까 그 못 받는 돈을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채권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이해관계자에게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차감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결산 시 현재 추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표시할 때 대손 충당금이란 단어로 좀 표시하자 이거예요. 자, 왜 이런 논리가 나왔냐면요. 예, 이게 좀 어려우면 쉬운 말로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자,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조금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많이 아프면. 그러면 그 돈을 집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쓰게 되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집도 상당히 나빠지게 돼요. 우리 집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 때에 따라서 이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매출을 했다는 거는 돈을 번 거니까 돈번 해에 돈의 일부를 가져다가 충당금으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죠.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꾸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보험을 들죠. 그래서 돈 벌고 있을 때 조금씩 자기가 보험회사한테 돈을 줘요. 이게 비용 처리하잖아요. 계속 비용 처리해서 그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아프면 지급을 하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아플 때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니까 집에 있는 돈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예요.
채권에 대해서 100% 회수가 될 거라면 괜찮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면 충당금을 만드는 게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충당금 얼마 만듭니까? 그러면 채권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 추정률 해가지고 빼기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해라 라고 돼 있어요.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 1억이고 1% 대손이 예상된다면 100만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이제 100만원 못 받을 것 같다 이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결산 시에 설정을 하고요. 다음 연도에 가져다 쓰게 됩니다. 첫 해는 이게 충당금이 없어요. 0입니다. 충당금 잔액이 있을 일이 없죠. 그래서 100만원을 다 설정해요.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 참고로 매출 채권일 때 쓰고요. 매출 채권이 아니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씁니다. 해당되는 채권에 맞춰서 비용 처리해요. 이게 비용 처리하는 거죠.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용 처리해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우리가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지급하죠. 아프지 않는데, 그 똑같은 거야. 전액을 하게 되죠. 100만원 하게 돼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잠깐 볼게요. 이거 어떻게 이제 보고서에 표시해야 되냐면, 대손 상각비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면 되고, 이 대손 충당금을 잘 보세요. 이거 자산입니다. 다음과 같이 표시해요.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게 재무상태표거든요. 재무상태표에 결산 시에 설정한 대손 충당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상 매출금 기말의 잔액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쓰고요. 이게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못 받을 돈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그 100만원을 대손 충당금에 써줘요. 그럼 1억에서 100만원 빼면 이제 9,900만원이 되겠죠. 이 9,900만원은 외상 매출금에서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빼가지고 옆에다가 써요. 이를 장부 금액이라고 해요. 별표.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고 해당되는 채권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가 회계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회계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이 회사의 외상매출금이 1억이다. 받아야 될 돈은. 그런데 회사가 100만원을 못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회수가능액은 9,900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장부금액은 따라서 외상매출금은 9,900으로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받을 수 있다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니까 1억 받을 수 있다라고 표시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해 관계자도 봤을 때 이 회사가 대손에 대비한 충당금을 만들어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9,900만원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1억이라고 보고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9,900이라고 보고하는 거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런 입장 차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만들게 되고요. 만약에 대손 충당금 만든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음 연도에 대손이 발생되면 씁니다. 4번을 봐보세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서 다음 연도에 대손이 발생된다면 대손 발생된다면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쓰고 만약에 부족하거나 없다면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죠. 병원에 가게 되고 아프게 되고 병명을 알게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보험회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비가 이제 결정이 되면 보험회사한테 돈을 받고 부족하면 우리 돈 쓰고 남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제 잠깐 보시죠. 거래처 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 100만원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60만원이다. 대손 충당금은 결산 시에 설정해요. 작년에 설정해서 넘어온 거죠. 그러면 100만원을 못 받으니까 없애버리고 자산의 감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요. 대손에 대비해서 만든 거니까 60 쓰고 부족하죠? 40만원.
40만 원 비용 처리하는 건데,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이거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중, 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에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나면, 그 대손충당금 일부가 남을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다 써버리면, 이제 대손충당금 0이 되거나, 또는 남게 되거든요. 모자라면 이제 비용처리하는 거니까, 충당금 잔액은 0이 되는 거고, 남으면 일부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해에 이제, 다음 년도 넘어가서, 대손이 발생돼서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은 걸 썼는데 다 안 쓰고 대손이 조금밖에 발생 안 해서 만약에 좀 일부가 남았다, 10만 원 남았다 해보죠.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도 올해도 1억이고 대손은 1%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만들어야 될 돈이 얼마죠? 예,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쓰고 남은 게 1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100만 원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내년에 100만 원이 대손 예상되니까. 근데 1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90만 원만 이렇게 추가로 설정하면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90만 원만 설정합니다. 그래서 대손 예상액은 100만 원이고 100만 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만약에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90만 원만 설정하게 돼요. 그 90만 원을 보충액이라고 그래요. 이게 90만 원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100만 원 전액 설정했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 방법을 보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법을 하시오. 그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잠깐 보세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예상액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즉 대손이 너무 많이 발생 안 해가지고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작년에 설정한 금액이 110만원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해 설정할 거는 100만원만 설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빼기 해보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환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입을 하려면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그 자리가 대변입니다. 대손충당금 자리가 대변이 되는 거는 자산의 감소 때문에 그래요.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그 채권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걸 차감하기 위해서 대변에 쓴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그거 지금 이제 100만원 만들 건데 110이 있다 그러면 1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10만원 환입을 해야 되니까 대손충당금 대변에 100만원 있는 데서 10만원 빼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 상대 계정에다가 이거 왜 뺐느냐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해서 뺀 게 아니고 환입을 해서 뺐다라고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손 관련해서 계정 과목이 다음과 같이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있어야지 대손 충당금 관련되어 있는 대손 관련된 모든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1번하고 2번 위주로 많이 나오고요. 3번은 이론 시험에만 나옵니다. 이론 시험에 대손 충당금 환입에 대해서 이 부분 티귿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게 보기에 나와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리얼도 보죠. 대손 예상액하고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똑같다면 즉 100만 원 예상하는데 남아 있는 것도 100만 원이다라고 본다면 회계 처리할 필요 없죠. 예, 이럴 때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이 대손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 예, 이만큼을 먼저 공부하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말하면 12월 31일자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그 공식이 기말의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라는 거. 예. 그 대부분은 이제 설정할 때 시험 문제는 그 잔액이 있게 나오고요. 물론 없게도 나오지만 예. 그래서 니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제일 많고 예, 기억도 나온다. 그 다음에 디귿 부분은 예, 이론에만 주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아주 가끔씩 다섯 번째 나옵니다. 대손금 회수했을 때 회계 처리. 대손 처리 해놔서 이제 받을 수 없게 됐구나라고 이제 대손 처리 해놨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대손금이 회수된 겁니다. 받을 수 없게 돼가지고 채권 떼고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대손금이 회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돈을 차변에다 쓰시고요. 예제처럼 이제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돌아왔다 하면 쓰고, 대변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손금이 회수되면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에다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채권이 외상매출금이다. 그럼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에다 집어넣고요. 받으름이다. 그러면 받으름 대손충당금에다 집어넣습니다. 전기의 대손 처리한 금액 10만 원이 회수되어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고요. 시험 볼 때는 채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외상매출금이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에다가, 받으름이다. 그러면 받으름 대손 충당금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다는 거는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시켜놓으면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즉, 그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적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손과 관련되어 있는 회계처리 방법을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